요즘은 흰쌀밥에 현미라든지 또 검은 현미라든지 또 검은콩 같은 어두운 색깔의 곡식은 조금만 넣으셔도 그 안토시아닌이라는 검은 색소가 많이 흘러나와서 밥 자체가 붉거나 검게 묻은 건강밥처럼 보이지만 그렇죠. 사실 그 30% 미만, 작곡이 30% 미만인 경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작곡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. 네. 그래서 한 50%까지 가능하면 최대한 양을 늘리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. 30%나 50% 그 사이 정도는 돼야 한다. 네. 저도 집에서 작곡을 섞여 먹는데 조금 섞으면서 아, 작곡밥 해 먹어서 저 건강에 좋겠다 네.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35에서 50%면 사실 먹을 때 좀 입에서 까끌거릴 것 같기도 하고 작곡을 물 맞추기도 쉽지가 않아요, 선생님. 네. 자, 아까 보니까요, 주먹밥이 참 찰지고 맛있었잖아요. 그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 궁금해요, 선생님. 네, 아까 저희가 먹었던 이 주먹밥, 이혜훈 씨가 궁금해 하시는 네. 이 주먹밥을 저희가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또 영훈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 잡곡이 많이 들어있네요. 네, 잡곡이요. 네. 먼저 맵쌀이고요. 찹쌀. 그리고, 네. 율무. 그리고 메조인데요. 메조하고 찹쌀하고 맵쌀은 한 30분 이상만 충분히 잘 불려주면 되겠고요. 네. 제일 단단한 게 율무예요. 네. 율무는 한번 삶아주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삶아서 비율을 보면요. 네. 4대 2대 1대 1의 비율이 되겠네요. 네. 그래서 한번 안 치는 걸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. 네. 그래서 일단 맵쌀, 그리고 불린 찹쌀, 그리고 메조, 예, 그리고 삶아 놓은 율무. 네. 이렇게 넣은 다음에 저희 주먹밥을 할 때 미리 간을 소금 간을 한 물로 간을 네. 맞추면 나중에 주먹밥이 밑간이 되어 있어서 따로 소금 간을 하지 않아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. 네. 또 식었을 때도 찰기가 더 생깁니다. 아,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 간이라는 것도 처음 봤어요. 네, 이렇게 네. 안칩니다. 그리고 잡곡밥은 너무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되고요. 네. 불린 그 시간에 따라서 좀 적당히 물을 붓는 게 중요하겠어요. 그래서 네. 미리 밥을 좀 해왔어요. 네. 그래서 여기에 해서? 밥을 해온 거에다가 자, 우리가 검은깨를 좀 넣고요. 네. 그리고 참기름을 넣은 다음에 잘 버무려 줄 거예요. 네. 네. 그러니까 맵쌀, 찹쌀, 그리고 불린 수소와 조를 넣어서 율무를 넣어서 네. 만든 잡곡밥을 네. 네. 잘 버무린 다음에요. 그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명란젓을 하나 이렇게 맛있게 넣어서 간을 맛있게 맞출 거예요. 밥 자, 안에다가요? 네. 네. 자, 그래서 이렇게 버무린 것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. 자, 그래서 모양 틀이 있으면 모양 틀을 사용하셔도 되고요. 네. 아니면 이렇게 동그랗게 빚으셔서 네. 자, 안에 이렇게 좀 구멍을 내셔서 거기다가 네. 네. 그래서 이렇게 양념만 자, 명란젓도 참기름하고 깨소금 그 다진 파 마늘 정도만 넣어서 자, 양념을 한 다음에 자, 이렇게 오므려 주시면 되겠어요. 네. 그래서 너무 들어가면은 그 무슨 소스 같은 거 필요 없어요. 맛있게 드시라고 큼직하게 네. 만들어서 네. 자, 김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쁘게 띠를 두르면 더 예쁜 주먹밥의 주먹밥이 핵심이죠. 돼요. 네. 네. 그래서 이렇게 아유. 맛있게 만들어 봤는데요. 네. 네. 이렇게 우리 맛있게 드시고요. 네. 그리고 또 여기다가 하나 드릴 테니까 네. 자, 요거 하나, 네. 요거를 작은 거를 하나 드셔보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까 저희 보여드리느라고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번엔 좀 확실히 먹어볼게요. 네. 이제 와서 손 깨끗이 씻고 들어왔습니다. 네. 간이 정말 딱 돼 있고, 네네네. 그 정말 잡곡밥 먹으면 입에 좀 까슬까슬한 느낌 있잖아요. 근데 수수도 아까 미리 삶아서 사용하셔서 그런지 입에 걸리는 게 없네요. 네네. 이현 씨 어떠세요? 저는 오히려 이 뭐라 그럴까 찰지면서도 식감이 살아 있어서 좋아요. 그냥 부드러운 그냥 백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잡곡이 섞여 있으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식감이 느껴져서 좋은 것 같고요. 무엇보다 맛있어요. 네. 자, 그렇습니다. 이렇게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잡곡을 좀 챙겨 먹고 싶긴 한데 내가 어떤 잡곡을 먹는 게 좋을까 혹은 또 어떤 비율로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 그 고민을 확실히 날려버릴 수 있겠습니다. 예. 자, 그럼 먼저 잡곡밥을 드시면서 실제로 건강을 되찾은 사례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꽉찬 영양으로 대장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제거에도 효과적인 잡곡. 이 잡곡을 매일 골고루 섭취해 당뇨를 극복했다는 사례자를 만났는데요.